앞에서는 구멍가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국수 맛집이었어요. 여기 온 가족이 어머니와 세 자매가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다 해녀야. 직접 고말도 따와 성게도 따와. 그 귀한 성게가 이렇게 듬뿍 비빔밥 미역국에 들어간 성게와는 또 다른 어떤 맛을 보여줄까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데요. 일단 크게 한 입 성게국수 한 젓가락을 맛봤습니다. 야, 이 바다의 이 짭짤함. 이건 그냥 일반 조미료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조미료죠. 국물이 진국이다, 진국. 잔주국 수도 좋지만 성게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돼버렸네요. 이 고추가. 와, 재료 하나로 요리의 맛과 질이 달라지는 또 한 가지 바로 돌문어 비빔국수인데요. 각종 야채와 새콤한 고추장 양념에 비벼낸 돌문어 비빔국수. 쫄깃함이 정말 달라요. 여기는 정말 이 축복받은 땅 같아요. 이 땅에서는 굉장히 좋은 당근이 나오고 채소들이 나오고 좀만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신선한 오말, 문어, 성게들이 가득가득 있는 이런 축복받은 땅. 여러분, 형 데리러 오세요. 하! 자연이 내린 선물이 가득한 마을 부적 평대리. 그 건강한 먹을거리로 만든 맛있는 음식들. 후여름 신나간 당신의 입맛을 평대리에서 되찾아보세요.